your special English soulmate Sophi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soulmate Sophie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situation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주문을 취소하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제 계속하던 거래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두 가지 패턴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움을 한번 표현을 해보는 패턴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본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먼저 VocaTime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first question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죠? 요것만 알면 돼요. To cease라는 건요. Stop, 멈추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to keep up, 뭔가 계속하던 것을 멈추다, 멈추다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럼 뭐가 될까? A, drop, 하면 보통 뭐 떨어지다 라는,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뭔가 하던 것을 drop, 그냥 이제 안 할래, 중단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Okay? 자, 그리고 B는요, drum은 뭐 우리 치는 그 drum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C는 drag, 우리 보통 이제 마우스로 컴퓨터에서 자 drag해서 이쪽으로요 넣으시고요 하죠. 그 drag, 이게 끌다 또는 뭐 끌어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A, 여기서는요 중단하다 라는 의미, 그쵸? Cease, stop과 비슷한 의미라고 했어요. 이 중단하다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볼까요? 오늘은 다 간단한 거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Persist. 자,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요? In an activity or process. 어떤 행위나 또는 뭐 동작이나 등등 또는 어떤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의미를 한번 볼게요. A, contain 하면 무언가를 포함하다라는 의미예요. 관련은 없어 보이죠? B는요, continue. 계속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감 오시죠? 자, 그리고 C는요, contact 하면요, 뭐 contact me anytime,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는 것처럼 연락을 취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B겠죠? 계속하다 또는 지속시키다 라는 의미,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question 볼게요. Present or prefer some.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제안하는 거예요. 둘 다 의미가. 또는 이제 뭐 prefer 같은 경우는 충고나 어떤 설명 등을 이제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다 비슷하게 뭔가를 나의 의견을 좀 넣어서 제안을 해줍니다. 또는 제시를 해줍니다. 무언가를. 근데 for someone, 누구에게 당연히 해주겠죠. 뭐 하라고? To accept. 그쵸? To accept or reject. 둘 다 이거는 수락하다고 얘는 거절하다. 두 가지.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As desired.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결정해라 이런 말인데, 요거의 의미 한번 요거 머릿속에 넣고 가볼게요. A는요, offer. 뭔가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제공한 다음에 선택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Accept 하든지 또는 reject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이런 의미겠죠. 그쵸? 자, 그리고 B는요, offend 하면요, 누군가를 화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불쾌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거랑 관련이 좀 없어 보여요. 그쵸? C는요, often, 뭐 종종, 자주, 우리가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A가 되겠죠. 뭔가를 제공하다 또는 제안하다 입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좀 오퍼했어 이런 말 간혹 쓰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제안했다 또는 제공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irst pattern부터 우리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중단 의사를 밝히는 첫 번째죠. 이용 서비스나 제품, 이거를 뭐든 간에 이것을 중지하고 싶다라는 표현, 우리 아까 drop 배웠죠. 요거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So I would like to drop something.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뭐예요? 300개 배너 주문했는데 아이고 이거를 중지하고 싶대요. 어쩔 수 없네. 그죠? 비즈니스 관계에서 웬만하면 이런 cancel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렇죠? 어쩔 수 없죠. So I would like to drop. 자, 뭐예요? 일단 제 주문이잖아요. 나의 주문 사항을 먼저 넣고요. 그 주문 사항이 뭐냐면 300개의 banner이다. 요렇게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그래서 my request D 나오고요. 그다음에 300개 나온 게 딱 이거죠? B 순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banners 하면 여러분 banner 이렇게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약간 현수막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도 banner이고요. 또 인터넷상에서도 자꾸 이렇게 banner이 뜨면요, 광고 뜨는 거, 그것들을 또 이제 banner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인터넷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offline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현수막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어쨌든 우리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I would like to drop my request for 300 of banners. 몇 개?
좋습니다. 해당 여기는 이제 물건이죠. 물품이죠. 서비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ould like to drop my request for 300 of banners. 끊어도 되고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볼까요? 이번엔 또 뭘 취소하지? A 모델의 PC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PC를 뭔가를, 그죠? 모델은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뭐 B 타입, 뭐 C 타입, 자세하게는 그 컴퓨터마다 다르죠. 회사마다 또 다르고. 이 PC에 대한 저의 정기 주문, 그러니까 이 회사 측에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주문을 했었었나 봐요. 돈이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PC를. 근데 이거를 중지하고 싶다.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employee 새로 안 뽑아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I would like to drop. 자, 일단 뭐를 해요? 나의 정기적으로 내가 만들었던, 그쵸? 주문이었죠? 그래서 정기적인 regular 나와줘야 될 것 같죠? My regular order. 뭐에 대한 of a model PC.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볼게요. 굉장히 간단하죠? I would like to drop my regular order of a model PC. 끊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전체 쭉 가볼까요? I would like to drop my regular order of a model PC.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중단 회사를 첫 번째 밝혀봤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중단 내용을 넣고요. 이거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또 약간 이제 문장이 좀 바뀔 수가 있죠. 자, 이 얘기는 뭐야? 할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할 수 없어요 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 취소할래요. 요런 의미죠. 뭐 중단할래요. 요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may를 일단 넣고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 근데 not be able to, be able to 뭐예요? 할 수 있다. can하고 우리 같다고 보통 알고 있죠. 근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예문으로 보는 게 더 좋겠죠. 귀사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거를 넣어볼게요. 좀 미안하니까 괜히 may not be able to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죠?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못한다 라는 의미니까 뭐가 올까요? be에, 그죠? 우리 아까 계속하다, 지속하다 라는 거 했었죠? 근데 이 지속적인 사용을 못할 것 같아. 뭐를? 귀사의 서비스를. 그죠? 지금 다 여기부터 가고 여기부터 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 오면 되겠죠? Your services anymore. 그죠? 더 이상 사용 안 할래요. 우리 딴 비즈니스 파트너 찾았어요. 뭐 이런 의미고 사실 숨기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유는 몰라요. 자, 한번 반복해 볼게요. I may not be able to continue using. 여기까지 할까요? 뭐를 using 할 수 없어요? Your services anymore. 다시 한번 전체 갈게요. I may not be able to continue using your services anymore.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중단 의사를 may not be able to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예문 바로 갈게요. 제안하신 가격으로는 계속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 뭔가 이제 물가도 오르면 가격도 비록 이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주문을 해준다고 해도 오른 가격이면 사실 오른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제한하신 가격으로 저희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는 돈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계속하다. 그러니까 pay하던 거 우리가 이게 관계를 뭐 맺던 거 계속하다라는 의미로요. keep going을 넣으면 돼요. 여기 C에 나오죠. 이거는요, 뭐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불렀어. 그래서 왜? 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끝났어. 그럼 친구가 keep going, 뭐 keep doing what you're doing, 계속해 뭐 이런 식으로요. keep ing를 정말 많이 구어체에서도 많이 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메일에서도 많이 쓰실 수 있어요. 계속 무언가 이 동사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예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자주 써요. I may not be able to keep going. 제안하신 가격으로 이제 제공하는 거가 안 된다는 의미잖아. 그쵸? 그래서 마지막 D가 나옵니다. With your price offered. 이 제안하신 요 가격으로는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좀 계약, 이 금액 조정합시다. 요런 의미겠죠? 자, 요거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may not be able to keep going. With your price offered. 다시 한번 전체 가볼까요? I may not be able to keep going with your price offered.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불만족스러움을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 Third pattern으로 넣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은 없고요. 이게, 아, 진짜 만족스럽지 않아요. 정말 싫어요. 이렇게 불평을 좀 해볼 수 있는 문장인데요. 쉽습니다. 뭐, I'm not satisfied with 해도 되고요. We're not happy. 더 쉽죠. We're not happy with something. 이거랑 별로 난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표현으로요. 많이, 많이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자주 쉽게 편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 제품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뭐 환불을 요청을 하던가 취소를 하던가 하겠죠? We're not happy with. 자, 일단 the design 넣어야겠죠? The design. 그 제품이니까 of the product. 그쵸? 뭐 어떤 특정 이제 제품을 가리키셔도 되고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of the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펜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the design of that pen 또는 뭐 this pens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당연히 하나를 살건 아니니까 s를 웬만하면 붙여주시고요. 자, 요거 한번 반복해 볼게요. We're not happy with the design of the product. 정말 unhappy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We're not happy with the design of the product. 그쵸? 만약에 디자인 대신에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보면 the price of the product.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마음에 안 드는 그 대상, 명사를 또 넣어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이번에는요, 기사의 서비스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이제 좀 서비스를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는 업종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뭐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거나 이런다면은 급 실망을 하죠. 그럴 때또 이런 내용을 complain 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We're not happy with your services.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뭐 직원이 불친절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장만큼은 그대로 여러분 또 쓰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메일 상으로. 자, 한번 볼까요? 반복해 볼까요? We're not happy with your services. 다시 한번요. We're not happy with your services. 그쵸? With your services. 그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 패턴을 다 훑어봤고요. Upgrade yourself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취소하다라는 표현 두 가지 더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날짜 넣고요. 이때 내가 주문한 내역을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취소하면 가장 많이 보는 건 뭐예요? Cancel. 그쵸? Cancel 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So I must cancel. 하면 이거 나 진짜 취소해야겠어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애매한 표현 안 됩니다. I must cancel my order made on June 1st. 언제 이루어졌던 주문이냐면요. 하고 날짜를 언급해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체크해보고, 6월 1일자? 오케이. 캔슬 처리를 해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날짜는 이런 식으로 made on June 1st 넣어주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A 제품을 취소하고 싶다. 역시 cancel. 그냥 써주셔도 돼요. 동사로. 그리고 또 이렇게도 쓰셔도 됩니다. Make a cancellation. 명사 형태를 넣어서요. 이 취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make a cancellation on product A. 그래서 이 A 프로덕트에 대해서 나 취소를 하고 싶어요. 요청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요거는 간단해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쉽게 한 문장 한 호흡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입 쫙쫙 따라해 주세요, 지금. I must cancel my order made on June 1st. 그쵸. 날짜 나왔고요. I would like to make a cancellation on product A.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어제 여러분들이 뭔가 중단 의사를 밝히고 불만족스러움을 간단한 패턴으로 여러분 연습하셔서 나중에 꼭 사용을 해보셔야겠죠? 자, 오늘의 little ti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수신인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지?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지 않나요? 지금 여기 포인트는, 우리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받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발신인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이 이메일을 받는 수신인의 시간도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글을 막 구구절절 길게 길게 썼어요. 뭔가 전문적인 내용인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별거 없어. 뭘 얘기하는 거지?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라이팅은 좋은 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항상 짧더라도 강렬한 포인트가 있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수신인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줄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아껴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라이팅을 써서 이메일을 이제 여기 특히 이메일을 쓸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해서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거는요. 발신인의 입장에서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신인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응답을 해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의식을 하시면서 라이팅을 이메일을 작성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케이? 자, 굉장히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300개 배너 주문을 중지하고 싶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계속 하던 일을 이제 drop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I would like to drop my request for 300 of banners. 요거 뒤에는 그냥 어떤 물품인지 어떤 service인지 그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귀사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뭔가 안 될 것 같다.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I may not be able to.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요. 해당 내용. Continue using your services anymore. 여기선 당신의 서비스 더 이상 이용 못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중단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역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불만족을 표현하는 건데요. 만족스럽지 않다, 뭐 not satisfied 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그래서 we're not satisfied with something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 쉬운 거 있었죠. 우리 이거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당연히 not happy 하겠죠, 그쵸? 그래서 we're not happy with the design of the product. 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그 사항을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우리 what's next 한번 볼게요. 자, I'm writing to modify the order. 자, 여기 주문사항을 modify,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쵸? 뭔가 이 부분 A를 해달라고 했는데 살짝 뭐 A-1을 한다던가 B로 살짝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패턴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Bye!